마술사가 카드를 훑을 때 원하는 곳에서 멈춰달라고 합니다. 관객이 멈춘 곳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내 바닥에 내립니다. 10부터 20 사이의 숫자 하나를 정해달라고 하고요. 만약 관객이 15를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카드덱에서 한 장씩 15장을 내립니다.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따로 떼어서 더하면 1 더하기 5니까 6이 됩니다. 손에 든 카드 중 여섯 번째 카드를 골라냅니다. 두 장의 카드를 뒤집어 볼게요. 두 장 모두 검정색 9카드입니다. 뒤쪽에 남은 카드를 세워보면 정확히 9장입니다. 제일 윗장은 9 다이아몬드입니다. 세 장 모두 숫자 9카드죠. 옆에 남은 카드 뭉치 중 9번째 카드도 9 하트입니다. 마술을 감상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4장의 9카드를 준비합니다. 검정 9와 빨간 9를 먼저 바닥에 놓습니다. 두 장 위에 아무 카드 8장을 놓습니다. 그 위에 검정 9카드를 올립니다. 그 위에 8장을 다시 올립니다. 한 장 남은 빨간 9카드를 올립니다. 카드를 정리해서 나머지 뭉치 위에 올립니다. 절반 정도 스윙 컷을 해서 왼손 브레이크를 걸고 오른손 카드를 왼손 위에 올립니다. 리플 포스를 합니다. 왼손 엄지로 카드를 훑으며 스톱해달라고 말합니다. 관객이 어디서 스톱을 외치든 브레이크를 걸어둔 곳을 들어서 포스를 합니다. 다시 원래 속도로 해볼게요. 왼손 뭉치가 탑으로 가도록 합칩니다. 탑에는 9카드가 그대로 있어야 하고요. 10부터 20 사이의 숫자 한 개를 정해달라고 합니다. 17을 골랐다고 해볼게요. 17장을 들고 1과 7을 더하면 8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뒤쪽 카드덱 위에 8장을 한 장씩 내립니다. 8번째 카드를 빼냅니다. 첫 번째 리플 포스 카드와 일치하는 카드가 나타납니다. 숫자 9를 강조하고 손에 든 카드를 한 장씩 셉니다. 9장입니다. 마지막 카드를 뒤집으면 9카드. 뒤쪽 뭉치를 들고 9장을 셉니다. 4장의 9카드를 찾아내는 마술이었습니다.